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이유는요, 우리 인간을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또 가난에서 부요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해지신 것이다. 그리고 질병에서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신 죽기 위해서 대신 제물이 되어서 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있어야지만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는 분이죠. 그러니까 죽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 분이 고의로 죽으신 거예요.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다. 죽음을 맛보았다는 거죠. 어떻게 예수의 육체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이 한 번 죽는 걸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무가 가지가 또 가지를 치고 계속 연하여 나가는 것처럼 아담이라고 하는 영은 하나예요. 그 아담 안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죠.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이 나무가 싹 다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이 오게 된 거죠. 이런 사망의 존재였는데 아담이라고 하는 영을 대신할 수 있는 게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의 육신은 인간의 육신처럼 흙으로 만든 게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온 거기 때문에 예수의 육신은 영이신 하나님 말씀과 동일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육신은 흙으로 왔지만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육신은 바로 뭐냐? 영이요, 곧 말씀이십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영을 대체할 만한 그런 정도의 가치가 있다. 오히려 아담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를 대체하고도 충분히 많이 남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은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라고 하는 새로운 영이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첫사람 아담은 원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 사는 영이었어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산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은 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죽은 영을 살리기 위해서는 또 다른 영적 존재가 와야 되는데 그가 바로 살려주는 영,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가 오신 겁니다. 그분의 육신이 아담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수준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마치 나무가 접붙임을 받는 것 똑같아요. 자, 아담이라고 하는 이 죽어버린 이 영에 붙어있는 자들을 전부 다 예수라고 하는 새로운 나무에다가 싹 갖다 붙이는 겁니다. 붙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이때부터 예수가 주는 생명으로 인해서 다시 나무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그때부터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제는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으로 그 생명을 가지고 간다는 얘기죠. 죄는 유전이 됩니다. 예수로 주신 생명은 절대 유전되지 않아요. 각자 믿음으로 여기에 붙어줘야 되는 겁니다. 부모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성령이 충만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로마서 5장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이 싹 다 죽게 되었고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한 분이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인류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것만으로 우리 인간을 다 살릴 수 있는 거죠. 자, 이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요, 어느 누구라 한들 이렇게 예수처럼 살릴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이 안에서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만이 죄가 없는 분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대신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사망,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도 해주시지만은 질병에서, 저주에서, 고통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이미 예수님께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에서 자유함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